저는 연극하는 전진모이고요. 쓰고 연출하고 극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돌아가신 김동연 연출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이제 제가 연출하는 걸 지도교수로 이렇게 오셨던 적이 있으세요. 정직하게 작품을 할 땐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. 굉장히 기억에 남고 작품을 할 때나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만날 때 또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 때 항상 좀 기억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연극판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공연예술 스타트업 대학로 예술 생태 프로젝트라는 걸 경험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아야프 5기에 선정돼서 아야프 활동을 했었는데요.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겠다,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할 수 있겠다,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해 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.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인연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50년이 되었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. 그 지천명이라는 게 살펴보면 만물에게 주어진 어떤 최선의 원리를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년을 지나오면서 예술위원회가 그동안 계속되어 온 어떤 해야 되는 바 그리고 하려고 한 바는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50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것 예술가들과 현장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앞으로 이 예술 환경을 갖춰나갈 것인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더 좋은 친구로, 더 좋은 어떤 협력자로 앞으로의 50년 또 그 너머를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술이란 멈춰있지 않는 것이다. 저는 예술이 항상 꿈꾸고 뭔가 상상하고 이상을 바라보고 자꾸 현재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열심히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. 늘 모색하고 다음을 생각하는 예술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기는 항상 이제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애써오신 조직 그리고 조직 내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 모두에게 사실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같이 좋은 협력관계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